back in the day. Mama used to bring out the tree. 너 이 영화 보니? 보니? 보나? 보니? 보나? 네, 볼까 말까 그것이 문제로다. 주말에 친구들 만나 술 마시고 노는 것도 이제 지겹다. 책도 보고 영화도 보고 여행도 하고 싶은데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되는 분들 저희가 해결해드립니다. 올레 TV와 함께라면 책, 영화 감상, 여행 이 모든 걸 동시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날라온 따끈따끈한 신작 이케아 옷장에서 시작된 특별난 여행 이 영화를 보시면 되는데요. 이 영화 설정부터 굉장히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다 아시죠? 이렇게 이케 이케 조립하다 보면은 완성되는 가구 브랜드 이케아 아시죠? 어떤 한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의 일평생 목표가 바로 이 이케아 매장에 직접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조지폐 100유로를 달랑 들고 무작정 파리에 있는 이케아 매장으로 날아갑니다.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케아 옷장 속에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잠이 들어요. 그리고 눈을 떴는데 옷장이 배송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숨었던 옷장. 그렇게 제목 그대로 이케아 옷장에 실린 채로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는 예측 불허 스토리. 줄거리만 듣고도 굉장히 매력적인 영화인데요. You seize this opportunity. 근데 이 영화를 실제로 보시면 더 재밌고 흥미로워요. 그 이유가 바로 탄탄한 원작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케아 옷장에 갇힌 인도 고행자의 신기한 여행. 제목도 재밌죠? 재밌는 제목으로 발간된 원작 소설은 전 세계 36개국에 출간되면서 단숨에 베스트셀러에 오른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작품을 보시면 영화도 보고 책도 읽는 셈이라고 할 수 있죠? 게다가 우리 주인공이 세계 곳곳에 배송되는 이케아 옷장에 이렇게 실려 계시잖아요. 이게 바로 여행 아니겠습니까? 그쵸. 런던, 바르셀로나, 로마, 트리폴리 등등등 옷장에 실려서 다니는 특별한 여행을 통해서 흥미로운 사건, 사고, 볼거리 영화 속에 넘쳐납니다. 여러분도 이 영화와 함께 몸을 실으셔서 책, 여행, 영화 한 번에 만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외에도 올레TV에는 영화도 보고 책의 감성도 느낄 수 있는 스크린셀러들이 가득합니다. 창문 너머도 막친 100세 노인, 7년의 밤, 살인자의 기억법 등도 올레TV에서 서비스 중이고 이 세 작품 모두 프라임 무비팩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가입자분들 참고해서 혜택 누리시고요.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가입해서 즐겨보시길 바랄게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무비 결정장애 해결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영화 보니 많이! 네, 먼저 라방 찾아주신 분들이랑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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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때문에 새로운 영화 알았답니다. 그러려고 저희가 하는 거죠. 네, 그쵸, 그쵸. 끝까지 또 지켜봐 주시고요. 네, 바로 이분들과 함께 꾸며볼 이번 주 올레TV 신작들 내려오려. 이번 주 본의 많이 첫 번째 영화, 태풍 같은 삶 속에서 희망을 갈구하는 남녀의 이야기, 갤버스턴. LA 영화제, 필라델피아 영화제, 그리고 도빌 영화제 등등등 유수의 영화제에 초청되었을 만큼 작품성을 인정받은 영화 갤버스턴. 이 영화는 오랫동안 범죄 조직 생활을 해온 로이와 어린 시절부터 집을 지옥이라고 생각했던 로키, 이 두 사람이 세상의 끝, 마지막 낙원 갤버스턴으로 향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 이 갤버스턴이라는 곳은 텍사스주의 실제 도시 이름이에요. 실제로 정말 아름답고 평화로워서 현지인들에게도 낙원으로 불리는 휴양지라고 합니다. 갤버스턴만큼이나 너무 아름답고 멋진 분이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바로 프랑스의 유명 배우이자 만능 엔터테이너인 멜라니 로랑이 연출을 맡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배우로만 익숙하실 텐데 로랑은 이미 프랑스에서 여러 편의 영화를 만든 12년차 감독이고요. 이 작품 갤버스턴을 통해서 할리우드에 첫 진출을 했고 또 연기만큼이나 섬세한 연출력을 지녔다는 호평을 받고 있죠. 바로 이런 대단한 감독님과 환상의 호흡을 맞춘 두 주연 배우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겠죠. 아, 그렇죠. 천의 얼굴, 벤 포스터와 나이가 21살인데 데뷔한 지 18년 차인 엘르 패닝 두 배우가 만났습니다. 이 조합을 두고서 미국판 나의 아저씨다 라는 평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그만큼 두 배우의 열연이 울림 있는 위로와 메시지를 관객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거겠죠. 게다가 이 영화는 모두를 놀라게 할 충격적인 결말을 통해 마지막까지 시선 고정하게 만들 영화니까요. 놓치고 싶지 않은 분들은 이 영화 보니! 간을 쫄깃하게 만드는 해상 공포 스릴러 샤크 프렌지.
인터넷에서 모험 영상 채널을 운영하는 주인공과 팀원들이 해상 보호구역 레드록만으로 여행을 가던 길에 비행기 추락 사고로 바다에 빠지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행히 바다 한가운데에서 친구들을 만나는 데는 성공을 하지만 그곳은 굶주린 상어들이 사방천지 수두룩 빽빽한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곳이었죠. 이 끔찍한 상황은 주연을 맡은 신예 배우 오브리 레이놀즈와 진아 비토리의 열연으로 더욱 생생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신인이지만 절대 신인 같지 않은 연기를 하고 막 그래요. 과연 두 주인공이 이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와 함께 이들을 연기한 배우들의 연기 호흡까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기대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죠. 여름하면 역시 바다 아니겠습니까? 눈 마사지가 절로 되는 시원한 바다 풍광이 여름 무더위를 한번 날려주고 84분의 러닝타임 동안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엄청난 스릴과 짜릿한 공포가 또 한번 무더위를 화끈하게 날려주는 아주 제대로 된 여름 무비니까요. 이 더운 날씨 바다에서 펼쳐지는 스릴러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보니! 베테랑 판사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가 열리다. 칠드런 액트. 존경받는 판사로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온 주인공이 치료를 거부하는 한 소년의 생사가 걸린 재판을 맡게 되면서 스스로 자신의 틀을 깨고 나오는 과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영화의 제목 칠드런 액트는 영국의 유명한 아동법 The Children Act에서 따온 것으로 법정이 미성년자와 관련된 사건을 판결할 때는 아동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는 법이라고 해요. 과연 아동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게 뭔지 깊게 생각하게 되는 이 작품은 뛰어난 통찰력과 아름다운 심미안을 가진 작가죠. 이언 맥퀴언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미 큰 사랑을 받았던 영화 어톰먼트 그리고 체시비치에서 역시 같은 작가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뭐 탄탄한 전개의 뭐 내용에 대해서는 긴 설명이 필요 없겠죠? 전혀 필요 없습니다. 심지어 주연 배우 역시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죠. 영국의 자존심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배우 엠마 톰슨이 주인공 판사 역할을 맡았는데요. 영화의 법률 자문을 맡았던 알렌 워드 판사 역시 엠마 톰슨의 연기를 보면서 판사라는 위치가 갖는 외로움을 너무 잘 표현했다라고 찬사를 보내고 싶다라는 칭찬을 했다고 그래요. 이처럼 현직 판사조차 극찬하는 제대로 된 법정 영화이자 삶의 한 단면을 깊게 잘라 내보여주는 인생 영화를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화 보니! 올여름 원피 코미디 사극 꽃도령의 남자 기생 조정기 기방도령 불경기 조선 폐업 위기의 기방 연풍각을 살리기 위해서 꽃도령 허색이 조선 최초의 남자 기생이 된다는 설정 내가 기생이 되겠다. 이 말입니다. 소재부터 벌써 신박한 코믹 사극인데요. 여심을 꿰뚫어 본다는 허색의 기방 살리기 도전은 성공할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거는 직접 영화를 통해 확인해 보시고요. 이 작품이 확실히 성공한 한 가지 바로 이 해악과 풍자인데요. 캐릭터들의 케미와 특유의 맛깔나는 대사들 적재적소에 배치된 유머를 통해서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냈고요. 또 이 영화가 특별한 게 흔히 생각하는 그 기방의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뒤집어 보고자 많은 공을 들였다고 해요. 사실 이런 코믹 사극들은 캐릭터에도 공을 많이 들여야 되거든요. 코믹극에서 캐릭터 간의 케미야말로 사실 영화를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인데 그런 면에서 우리 기방도령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벌써부터 그리운 배우입니다. Listen to my heartbeat. 이준혁 배우가 맡은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캐릭터 허색. 이 허색이라는 캐릭터는 여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귀여운 사랑꾼이자 동시에 조선시대에 억압받고 있던 여인들의 애환을 가장 잘 이해하고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는 굉장히 입체적인 캐릭터예요. 이 외에도 정소민, 최귀화, 예지원 등 개성과 매력이 넘치는 배우들이 대거 등장해서 배꼽 사냥을 제대로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분! 엄청난 분이 함께 하시죠. 모두 앉거라. 무쇼의 MC 강승현 씨가 영화에 등장하십니다. 무비스타일 승현 네. 스타일. 네. 영화 소개 한번 직접 부탁드려도 될까요? 신박한 코믹 사극이라고 지금 굉장히 알려져 있는데 그 말 그대로 소재 자체가 너무 재밌고요. 그리고 재밌으면서 또 감동적이어서 보는 사람들이 영화 보고 나오면 굉장히 행복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나왔다라는 후기가 영화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저는 제일 마음에 들었던 후기였어서
집에서 보실 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승현 씨가 강력 추천하는 영화 기방도령은요, 컨셉부터 캐릭터까지 뭐 하나 진부한 거 없고요, 신선한 느낌 가득하니까요, 새로운 장르, 독특한 소재 코미디를 찾아다니면서 웃음 충전이 필요했다 하신 분들, 그리고 영화를 통해서 배우 강승현을 다시 만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 영화 본인! 네, 이 밖에도 나눔의 집 할머니들의 유쾌하고 정겨운 일상에서 깊은 울림을 주는 영화 애움길,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새로운 성찰, 그날의 진실에 가까워지는 이야기 김군, 한미합당 미스터리, 공포 스릴러의 극한 몰입감, 깨우지 말아야 할 것을 깨웠다 데드 어게인. 이 사람도 살게 된 걸까요? 인간과 로봇의 신선하고 감성적인 로맨스 조 등등 다양한 신작들이 장르별로 들어와 있으니까요, 아래 경로 통해서 올레TV 신작의 세계로 지금 당장 들어오세요. 이번 주는 신작 소개만 들어도 그 어느 때보다 보고 싶은 영화들이 가득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주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죠? 네, 음식도 제철에 먹어야 제맛! 영화들 중에서도 여름이 제철인 영화들이 있어요. 바로 그런 아이들을 모아 모아 소개하는 무스쇼 여름 무비 특집입니다. 각 코너별로 꼭 봐야 하는 여름 핫 장르들을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화를 추천해드리기 전에 특집은 또 선물 드리는 맛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쵸, 선물이 있어야 빵빵한 이벤트 안내부터 쏴 드리고 코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여름 우주급 재미를 선사할 끝판왕이 드디어 올레TV에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 영화와 함께라면 여름 더위 그냥 한 방에 이렇게 날릴 수 있거든요. 3000배 재밌어진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7월 30일 전격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Today we have a chance to take it all back. We will. 모두를 만족시킬 3000짜리 재미와 함께 정말 많은 분들이 열광하셨던 올레TV의 릴레이 이벤트죠. 올레TV와 함께 떠나는 세계여행 사탄 이벤트까지 함께 품고 올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I like this one. 마블 여름 강자가 선물로 등판하신다면 DC 여름 강자도 가만히 있을 순 없죠. DC의 더위 사냥꾼, 이름만 들어도 시원한 분이죠. 아쿠아맨이 썸머 선물들을 가득 안고 오셨어요. 아래 기간 동안 아쿠아맨을 비롯한 레고 무비 2, 악질 경찰, 라스트 미션 등 총 8편의 워너브라더스 영화들을 감상하신 후에 응모하시면 추첨을 통해서 매년 여름 꼭 필요한 이템이죠. 비치 타월과 가방 세트,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모바일 쿠폰을 드리니까요, 쿨한 썸머 이벤트 혜택 누리시면서 여름 무비들 달려보세요. 네, 특집답게 선물 거하게 뿌려봤으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각 코너별 여름 무비 추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올 본인 신작들을 다 제치고 이번 주 당당하게 집중해서 본인으로 선정된 영화, 어떤 영화인지 만나볼까요? 노래가 가득한 흥 넘치는 마을, 어글리빌에 사는 호기심과 사랑이 넘치는 긍정돌 모씨. 항상 어글리빌 넘어 어린이들을 만날 수 있는 빅월드로 가는 것이 꿈이었던 모씨는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모험을 하기로 결심. 파이프를 건너 빅월드의 통과 관문인 퍼펙션 스쿨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모씨와 친구들은 프리티 돌들을 보며 좌절감을 느끼고, 교장부에게 가진 방해 공작을 당하면서도 최고의 애착 인형이 되기 위한 스파르타 수업에 몰두하게 되지만, 모두를 놀라게 한 인형들의 숨겨진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과연 이들을 충격에 빠뜨린 진실은 무엇일까요? 우리 어글리돌 모씨는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영화 어글리돌 기다리셨던 분들은 올레TV 바로 보기를 통해서 지금 당장 확인 가능하시고요, 조금 더 설명을 듣고 싶으신 분들 중에 우리 집 올레TV 가이드 채널 우측 상단 바로 보기 옆에 찜하기 버튼이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찜하기 서비스를 통해서 저장해두셨다가 무스쇼 다 보고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여름에 봐야 제맛! 여름 무비 특집 보니마니에서 추천하는 장르는 바로바로 여름엔 귀여운 애니지 애니메이션이고요, 그 첫 번째 작품은 바로 어글리돌입니다. 다
당연하죠. 그쵸? 정말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여름 극장가에서 여름은 애니다 라는 거를 여러분이 직접 인증해주고 계세요. 토이스토리 4를 통해서 300만이 넘는 관객분들이 여름엔 귀여운 애니지 입증해주셨고요. 여름방학을 맞아서 쭉쭉 개봉하고 앞으로 개봉을 앞두고 있는 레드슈즈, 마이펫의 이중생활2, 앵그리버드2 등등등 이런 작품들이 여름에 왜 애니가 제철인지 확실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극장가뿐 아니라 올레TV에도 이번 주부터 방학을 맞은 전국의 초등학교 친구들을 위한 애니들이 가득합니다. 올레TV가 그렇게 소문난 애니 맛집이라고 해요. 바로 이 애니 맛집 메뉴 중에서도 가장 먼저 추천해드리는 대표 메뉴 어글리돌의 매력 무엇일까요? 아주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첫 번째, 못생겼지만 귀엽고 사랑스러운 외모와 천상의 목소리를 가진 인형들의 뮤지컬 영화 어글리돌. 이 탄생 과정 자체가 굉장히 영화 같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스토리가 매력 중에 하나인데 어글리돌의 창시자는 한국의 김성민 작가님 그리고 그의 연인 데이비드 호바스 두 분이세요. 이 두 분이 얼캉몰캉하게 주고받은 연애 편지 속의 그림들이 현재의 어글리돌로 탄생한 겁니다. 자기네끼리 인사이드 조크로 그리던 그림이었어요. 이 인형 그림들이 너무 귀엽고 마음에 들었던 데이비드 호버스, 당시 남자친구였던 분이 LA의 유명 숍에 판매를 제안했고 단숨에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미 오프라인에서 많은 어린이와 어른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친구들이 영화화돼서 직접 말도 하고 표정도 짓고 노래도 하는데 뭐 이런 아이들에게 반하지 않는다. 그거는 그분이 사람이 아니라 돌이다, 인형이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귀여워요, 아이들. 그렇죠. 일단 그러면 저는 어린이 심쿵 장면 하나 추천을 드릴게요. 좋아요. 네, 이게 처음에는 우리가 눈이 하나고 막 얼굴이 절굽한 모양이고 치아도 듬성듬성 있고 어딘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형의 전형과 다른 외모다 보니 어글리돌이 영화를 보면서 이게 뭐지? 하는 그런 생각을 처음에는 갔는데 이내 이들의 성격과 러블리함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일단 쨍한 비비드한 컬러에 폭신폭신할 것 같은 그 질감의 아이들이 막 서로 배려하고 예쁜 말만 하는데 정말 TV 뚫고 갖고 싶습니다, 진짜. 너무 귀여워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어글리돌들이 나오는 거의 모든 장면이 다 저한테는 완소 장면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꼽으라면 정말 반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 있는데 누군가 이렇게 첫 등장하거나 소개할 때 너무 친절하고 위트가 넘쳤던 것 같아요. 한 명 한 명 등장할 때 착하죠, 되게. 네. 너무 착해요. 처음에 어글리빌에 이렇게 신상돌이 왔을 때 마을 소개하는 장면도 너무 귀여웠고. Everyone, let's give our new neighbor a tour. I'll show her around. Stop the press, ugly dog is here. Story of the day of the month of the year. Here's a little scoop on the way down. No, that check out the flow. 또 나중에 그 퍼펙션 스쿨 갔을 때 교장 누가 막 잘난 척하면서 자기 소개할 때도 사실 나쁜 놈이지만 많이 귀엽더라고요. If you want someone to love you, baby, gotta look like me. I'll be flawless, pure perfection, up a shell. 이처럼 어글리돌은 아이들에게 보여주며 꼼짝도 안 하고 초집중할 수밖에 없는 흥미로운 장면들이 가득하니까요. 어머님 1 어린이 가정에는 1 어글리돌 들으셔야 합니다. 저는 근데 단순히 어린이들만 생각하진 않아요. 1 어른 가정에도 1 어글리돌 추천드립니다. 어른들이 봐도 저는 충분히 재밌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영화의 세탁기 장면. 어글리빌에서 빅월드를 향하던 모시와 친구들이 파이프관 같은 데를 막 통과해서 퍼펙션 수굴에 결국 가잖아요. 거기서 사랑받는 인형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미션들에 도전을 합니다. 훈련을 해요. 맞아. 그 중에 너덜너덜해서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는 세탁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말을 들어요. 왜냐면 우리 실제로 인형 세탁기에 이렇게 자꾸 빨면 빨고 하면 약해지잖아요. 그쵸. Every time you go through the washer, you come out a little less perfect. 그러면서 그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더러운 피하기, 얼룩 피하기 이런 훈련들을 막 해요. 그 연습 장면, 그리고 세탁기를 통과하는 장면들이 진짜 신박하고 굉장히 귀여운 거는 기본이고요. 그 장면들이 주는 현실적인 이야기에 아마도 많은 성인 관객분들이 공감하면서 박수를 치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동화 속 인형들의 세상이라는 허황된 이야기 같지만 은근히 현실과 맞닿는 지점들이 어른 관객들, 여러분의 흥미 제 생각에는 제대로 자극할 것 같아요. And your child's parents will throw you away.
네, 그런가 하면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두를 사로잡는 마법, 바로 노래를 빼고 이 영화를 설명할 수 없죠. 없죠. 아니, 노래들이 왜 이렇게 다 좋은 거죠?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영화의 정말 큰 매력 중에 하나는 목소리 연기를 한 배우들의 정체에 있습니다. Hello gorgeous. Let's check out how you look today. Short and stubby. And my gosh, look how much you weigh. 청량한 보이스와 깔끔한 고음으로 한국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목시 역의 켈리 클락슨. 어글리 독이라는 캐릭터 있어요. 이 역할에는 너튜브 영상 누적 조회수 100억 뷰가 넘는 글로벌 스타이자 유명 래퍼 핏불. Having fun, getting crazy, getting loose. What does it look like? Go, outstall 'em. 이 외에도 미국 아이돌 그룹 조나스 브라더스의 닉 조나스가 루 역할을 맡아서 악역인데 아까 말했죠? 귀엽고 노래를 참 잘하는 캐릭터를 완성했습니다. You purple thing, don't look so sad. 그리고 또 중간에 뭐야 이 캐릭터는 누군데 갑자기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잘해? 이런 캐릭터 하나 더 있거든요. 맨디라는 캐릭터입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 했더니 가수와 연기 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자넬 모네가 목소리 연기를 맡았습니다. And learn. 네, 어글리 돌은 신나는 노래부터 감성적인 발라드까지 정말 좋은 노래 대잔치인데 그 중에서도 무스쇼의 닉 조나스, 무스쇼의 주크박스 이승국이 뽑는 최고의 노래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닉 조나스까지 가는 거예요? 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I ain't seen nothing like you before. 아니 진짜 나오는 노래들이 정말 좋아요. 다 좋아요, 다. 초반부터 딱 분위기 잡고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최애 노래로 뽑는 거는 모 씨와 친구들을 도와주는 프리티 돌 맨디의 노래가 있습니다. All Dolled Up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오, 하나, 둘, 셋, 넷. Hey, we gonna go dolled up. 이 어글리 돌은 아름다움은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예쁘다, 못생겼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모두에게 같을 필요가 없다 라는 주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맨디가 부르는 이 노래 All Dolled Up에서 조금 더 차별화를 꾀하더라고요. 바로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남들을 따라가는 사람의 마음. 의식은 깨어있지만 너무 소시민이라서 반항은 하지 못하고 남들 따라 그냥 시류에 몸을 맡기는 그런 분들의 심리, 마음까지도 잘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가사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여주면 돼요. 네가 누구인지 숨기면 또 다른 네가 될 거야. 완벽해. Check us out. We are up in this. 못생겼지만 충분히 사랑스러운 우리의 어글리 돌. 과연 무사히 스파르타 미션들을 통과하고 비월드로 갈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올리TV를 통해서 어글리 돌 꼭 감상해 보시길 바라고요. 더불어 아래 기간 동안 TV 포인트를 추첨 적립해드리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까요. 참고해서 즐겨보세요. 네, 여름 무비 특집 여름엔 귀여운 애니지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애니 맛집, 애니 명소 올레TV답게 다른 애니들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두 사람은 기본적으로 추천드릴 거고요. 여러분도 올 여름에 꼭 봐야 되는 애니메이션들 타당한 이유들과 함께 저희에게도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 중 두 분을 추첨해서 저희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근데 선물도 굉장히 귀여운, 대단한 거 있잖아요? 오늘 선물 참으로 시적절하죠. 시적절. 네, 여름에 봐야 하는 귀여운 애니니까 여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덥다? 맞아요, 덥죠. 더운 나라 열대지방에서 많이 나는 과일. 망고. 바나나. 바나나! 네, 바나나 좋아하는 애들이 나오는 애니죠. 바나나. 수주알? 바로 앙증맞은 미니언즈들이 딱 박혀진 여름 필수품 비치 타월과 비치 백 세트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라방 참여하시는 분들 외에도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레TV의 대표 실속템들이죠. 프라임 무비팩, 애니팩, 키즈팩, 그리고 아시아팩. 총 4종 중 1종 이상에 가입하신 신규 가입자분들이나 기존 가입자분들 집중해주세요. 아래 기간 동안 여러분이 응모만 하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바로 이 미니언즈 비치타월과 비치팩 세트 드리고 있으니까요.
프라임 4종 세트 가입하고 계신 분들 당장 응모하시고요. 아직 가입을 안 하신 분들 이번 기회에 가입하시고 선물도 챙겨가세요. 자, 그럼 이제 이 선물을 걸고 여러분의 여름 애니 추천 받아볼 텐데요. 준비하시느라 부팅이 좀 걸리실 테니 그 전에 우리 두 사람이 먼저 사이좋게 하나씩 추천해드리죠. 저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정말 재밌고 코믹한 거 추천해 주실 것 같으니까 저는 조금 다르게 시각을 가져가서 교훈과 메시지가 훌륭한 애니메이션 한 편을 좀 추천하고 싶어요. 300년이 넘는 시간을 훌쩍 거슬러서 영화로 재탄생한 믿음의 여정 애니메이션 철로역정 천국을 찾아서인데요. 일단 이 작품 기독교의 고전 철로역정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국 작가 존 버니언이 1678년도에 출간한 이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면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라는 평이 붙을 정도예요. 내용은 모든 것이 사라지고 쓰러진 멸망 도시에서 살아가던 크리스천이라는 캐릭터가 어느 날 한 권의 책을 통해서 곧 이 멸망 도시마저 불바다로 변하고 저 너머 또 천국 도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천국을 찾아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딱 듣고 오해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특정 종교인들만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작품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인들만 재밌게 볼 수 있는 작품이 아니라요. 종교를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마저 충분히 재밌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뭐 이게 종교인이 쓴 작품이니까 천국, 크리스천 이런 용어가 등장해서 그렇지 이 단어들을 바꿔서 이상향 혹은 어떤 목표를 향해 과감히 모험을 떠나는 한 인간의 여정 이렇게 영화를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만이 가져가실 수 있는 메시지, 재미 다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험난한 과정 속에서 깨닫게 되는 인생의 가치 그리고 절망 끝에 마침내 얻게 되는 희망, 감동 누구에게나 필요한 메시지라고 생각되고요. 특히나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유산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감동과 메시지들이 웰메이드 장면들과 함께 차근차근 영화 속에 잘 녹아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주영훈, 김효진, 성대현, 정범균 등 다양한 방송인분들이 재능 기부 형식으로 더빙에 참여하셔서 작품이 더욱 튼실하게 완성됐습니다. 너무 더워서 그 무엇에도 집중할 수 없는 여름철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깊은 맛이 우러나 있는 진득한 애니메이션 한 편 보고 싶으신 분들 올레TV를 통해서 철로역정, 천국을 찾아서 꼭 만나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저는 우리나라 애니 한 편 추천을 드릴게요. 제23회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패밀리존에 공식 초청되면서 그 수려함을 뽐낸 작품 바로 별의 정원인데요. 한여름밤을 시원하게 수놓는 별들, 그 푸릇푸릇 그늘 가득한 정원, 이 제목부터 뭔가 여름 무더위를 날려줄 것 같지 않나요? 상상만 해도. 그쵸? 네. 내용 역시 알찹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처럼 어둠을 무서워하는 사춘기 소녀가 별 볼 일 없는 곳이라 여긴 외갓집에서 방학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때 우연히 별의 정원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벌어지는 반짝반짝 아주 몽글몽글한 이 어드벤처 스토리. 이 과정에서 눈앞에 펼쳐지는 신비로운 우주, 밤하늘 등이 눈, 귀, 코와 속 뻥 뚫릴 만큼 시원하게 펼쳐집니다. 한여름밤 가족과 함께 낭만 쌓고 싶은 분들 잘 만든 우리나라 애니 별의 정원으로 모여주시길 바랄게요. 지금 흔들리는 이번엔 여러분들의 추천도 저희가 살펴볼게요. 모아나 추천합니다. 여름에 방콕에서 나가기는 싫고 여름을 만끽하고 싶을 때 바다 바다 하고 여름여름한 배경의 모아나를 보면서 대리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덧붙여서 여름 느낌의 신나는 OST까지 모아나 추천합니다. 겨울왕국 추천드립니다. 겨울에는 겨울 주제, 여름에는 여름 주제 너무 식상합니다. 여름에 보다가 눈물을 흘려서 한강을 만들어냅니다. 여름 한강 엘사처럼 걷는 기분 여름에도 시원하게 쿨로 보내고 싶죠? 겨울왕국 보시면 에어컨 절대 1도 필요 없죠. 전기세 아끼주 아파트 부시다가 원룸이 된 구석구석을 보셨을 겁니다. 지구 부시는 경우가 다반사라 지구의 수금지화 목토 천혜를 다 부시고 우리 여행을 저는 이거 받고 그 밑에 윤셀님 거 한번 읽어볼게요. 네. 저는 썸머워즈라는 애니메이션 추천드립니다. 한여름에 즐겁게 집에서 봤던 영화예요. OZ라는 가상세계에서 바이러스 존재가 나타나면서 위기에 빠진 OZ를 되돌리기 위한 내용인데 이 여름에 보면 좋은 게 애니 속에서도 뜨거운 여름이라 땀 흘려가면서 손에 땀을 쥐고 일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걸 지켜보는 저도 왜인지
큰일 따물치게 만들었어요. 추천합니다. 저도 어린이가 봐도 좋지만 어른이에게 더 추천하는 메시지 센 애니 추천해요. 제목은 페르세폴리스인데요. 차도르를 쓴 펑크 록 소녀의 성장기를 다룬 애니입니다. 이슬람 소녀 시점에서 그려지는 이야기라서 요즘 핫이슈인 차별, 혐오 이런 키워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고요. 칼라 아니고 흑백 애니메이션인데 그래서 더 레어템, 오히려 흑백이라서 캐릭터 묘사가 더 역동적입니다. Under the sea 여름엔 바다죠. 인어공주 추천합니다. 인정. 네, 솔직히 요즘 애니메이션 잘 만들고 멋지지만 예전 애니메이션만의 느낌을 보기 힘들잖아요. 더 그림 같은 느낌 아시죠? 게다가 많은 명곡들과 매력적인 악역 우슬라까지, 그리고 이제 디즈니 실사 영화로 제작되어서 나온다고 하니까 그 전에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Watch and you'll see. Someday I'll be part of your world. 너무 공감된다. 아, 인어공주 어릴 땐 되게 슬펐는데 알리님 덕분에 갑자기 추억이 새록새록. 오늘의 미니언즈 비치 타올 처처처님과 알리님 두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천재 이승국의 스마트하게 영화 즐기는 방법 확인하고 올게요. 천재 이승국이 알려드리는 스마트한 올레 TV 즐기기. 여러분의 여름을 신나게 만들어줄 영화 어글리도를 즐기시려면요, 홈메뉴를 통해 영화 시리즈에 들어가신 뒤 최신 영화 그리고 어글리도를 누르시면 되고요. 우리 집 올레 TV 가이드 채널 우측 상단 바로 보기 버튼 옆에 찜하기 버튼이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무스쇼에서 어글리돌이 소개되고 있을 때나 올레TV에서 예고편을 만나셨을 때 바로 이 찜하기 버튼을 눌러주신 뒤 오늘의 추천 좌측 우리집 TV 메뉴 중 최근 시청 목록 밑에 있는 찜한 목록으로 들어가 보시면 바로 이 어글리돌이 저장된 걸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미리 찜해두셨다가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곧 다가올 여름방학, 아이들과 뭐 하면서 보내면 좋을지 고민하셨던 부모님들, 주저하지 마시고요. 선물하기 조르기를 통해서 두루두루 나눠보시기도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이 작품은 모바일과 TV, 이어보기 역시 가능하니까요. 구매하신 뒤에는 이 이어보기 기능을 통해서 언제 어느 곳에서나 어글리돌만의 재미 쭉 이어서 감상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천재이승국의 스마트한 올레TV 즐기기까지 오늘 저희가 드린 정보들 잘 참고하셔서 즐거운 영화 감상하시길 바라고요. 이번에는 다음 코너들 안내해드려볼까요? 승현 씨의 엣지 폭발 코너 무비 스타일과 한번 빠져들면 절대 겟아웃 할 수 없는 많이 하는 형들인 골방 차례대로 준비 중인데요. 두 코너 역시 여름 무비 특집답게 최고의 영화들이 여러분을 시원하게 만들어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면서 무비 스타일부터 바로 만나볼까요? 올레TV